빠방하이, 일본에 짱구가 있다면 미국에는 심슨 있죠. 워낙 선 넘는 개그들이 많다 보니 몇 편만 봐도 소름 돋는 비밀들이 넘쳐나는데요. 그 중에서도 재미있는 비밀들을 탈탈 털어봤습니다. 심슨 속 앞으로 일어날 예언부터 스프링필드의 비밀까지 탈탈 털어볼게요. 심슨 가족의 소름 돋는 비밀 탑5 시작하겠습니다. 말해 뭐해, 심슨의 인기야 말해봐야 입 아픕니다. 1989년 첫 방영을 시작하여 최고 평균 시청자 수만 3,360만 명에 육박, 무려 30년이 넘게 애니계를 장악하고 있죠. 미국 방송 역사상 최장수 애니메이션인 심슨 가족, 물론 시작은 미약했습니다. 짜자잔, 이게 심슨의 초안, 심슨의 얼렁뚱땅 제작기 한번 살펴볼까요? 토크쇼인 트레이시 울먼쇼의 제작자였던 제임스 브룩스, 광고 전후의 분위기 환기용 단편 애니메이션을 기획합니다. 그때 머릿속을 지나친 건 맥그레이닝 작가의 라이프 인 헬. 토끼와 게이 커플이 주인공인 이 작품은 심슨 뺨치는 사회 풍자극인데요. 심슨에 잊을만하면 이스터에그로 나오는 게 이 작품이죠. 브룩스는 이 작품을 워낙 재밌게 봐서 애니메이션화를 제안합니다. 하지만 트레시 울먼쇼는 시청률도 낮지, 잘 될지 망할지도 모르는 상황. 그레이닝은 괜히 캐릭터만 뺏길까봐 새로운 작품을 급조하죠. 가만 보자, 가족 애니메이션을 만들라고 했으니까 떠오르는 자기 가족. 실제가 워낙 막장이라 캐릭터를 조금씩만 변형해서 가족을 모티브로 만들었습니다. 성은 영미권 동화에서 자주 나오는 심플턴, 즉 바보에서 따왔고요. 나머지 이름은 다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 이름에서 따왔죠. 캐릭터도 기존 그림체를 살려서 후딱후딱 그렸는데요. 호머의 머리에는 맷의 M자, 귀는 그레이닝의 G자를 살렸고요. 마즈의 머리는 프랑켄슈타인의 신부에서 모티브를 얻었죠. 나머지 애들의 머리는 지금보다 조금 더 머리같이 그렸습니다. 피부색도 처음에는 살구색에 가까웠는데요. 머리가 이런데 살구색이니까 너무 이상하잖아요. 무슨 색으로 할까 하다가 눈에 딱 띈 노란색. 채널 돌릴 때 어그로도 싹 끌릴 것 같지. 유니크하기도 하지. 그대로 진행합니다. 그렇게 나온 첫 방송. Hi, man. There's nothing to worry about. Everyone go to sleep. 사실 별 내용이 없는 30초짜리 단편에 불과했는데요. 점점 스토리와 캐릭터성을 붙여나가면서 지금의 심슨 모습과 비슷해집니다. 물론 본작인 트레시 울먼쇼 자체는 큰 인기가 없었지만 단편인 심슨은 매니아적 인기를 끌었죠. 쇼가 폐지하기 전에 2년간이나 방송됐던 심슨 단편, 드디어 기회가 찾아왔으니 이를 눈여겨본 폭스사가 30분짜리 파일럿 제작을 요청한 것. 그렇게 1989년 12월 전설의 첫 방송이 방영됐죠. 재밌는데 묘한 미국식 가정풍자에 정치풍자까지 더해가며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폭스 역사상 최고의 시청률을 자랑하며 효자 프로그램이 됐죠. 하지만 많은 인기만큼 사고도 많았으니 자세한 내용은 다음 순위에서 살펴볼게요. 채널 고정. 대부분의 작품들이 그렇듯 심슨도 소재고갈에 해붕에 설정 붕괴, 온갖 문제들로 욕을 먹은 지 꽤 됐습니다. 특히 시즌 32는 쉴드가 불가능한 수준이고요. 덕분에 시청률도 폭락했죠. 심슨이 아무리 마이웨이라지만 시청률을 신경 쓰지 않을 수는 없는 법. 그때마다 들고 오는 카드가 사망 캐릭터입니다. 그중 첫 사망 캐릭터는 충격 그 잡채. 많은 심슨 덕들을 경악에 빠뜨렸죠. 주인공은 레드 플랜더스의 아내 모드 플랜더스.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레이싱 경기장에서 만난 플랜더스와 심슨 가족. 난장판도 이런 난장판이 없는데요. 경기장도 난장판이지만 객석도 호머 덕분에 난장판이었죠. 그때 등장한 티셔츠 바주카포, 이벤트 겸 관객들에게 쏴주는 건데요. 호머는 지지 않고 옷 벗고 도발합니다. 이에 열받은 치어리더들이 호머를 조준하는데 쏘는 순간 고개를 숙였죠. 그 사이 뒤에 있던 모드에게 명중. 모드는 그대로 건물 아래로 추락합니다. 그대로 사망. 여기서 충격인 점은 호머가 불법 주차를 해놔서 구급차가 못 들어와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것. 와? 물론 모드의 사망 이전에도 그라임스나 머피 등의 캐릭터가 사망으로 하차한 적이 있는데요. 레귤러 캐릭터가 사망으로 하차한 건 처음이었죠. 나름 많이 나왔던 캐릭터인데 너무 허무한 죽음으로 평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의 원흉인 호머도 엄청 욕을 먹었다는, 여기에는 어른들의 사정이 숨어 있습니다. 10기까지 이어가면서 오른 성우의 몸값. 제작진은 성우진과의 임금 분쟁을 겪습니다. 그래도 주연급 6명은 어쩔 수 없이 올려줬지만 모드 포함 여러 조연 캐릭터를 담당한 성우의 임금 협상은 불발됐죠. 어차피 비중이 엄청 큰 캐릭터도 아니겠 딱 시청률 어그로 끌 겸 그냥 하차시키는 쪽을 선택한 겁니다. 시즌 10 시청률이 위태위태하자 시즌 10을 광고할 때 최초의 사망 캐릭터가 등장한다며 대대적인 엄플을 때리기도 했죠. 뭐 좋든 나쁘든 어그로는 확실히 끌렸는데요. 3년 후에 극적으로 임금 협상에 성공해서 모드도 유령 캐릭터로 종종 등장한다는, 이런 모드의 충격적인 하차 이후로 시청률 카드로 호머의 어머니 모나 심슨, 크러스티 아버지 등 사망 캐릭터가 꽤나 등장했는데요. 또 한 번의 충격 하차 사건이 벌어집니다. 레드의 재혼 상대인 에드나 크라바파.
커플도 사망으로 하차한 것, 모두의 죽음 이후 크나큰 상실감에 빠진 네드, 데이팅 서비스에서 심슨의 담임교사인 에드나와 만나는데요. 시즌 23, 21화에서 비밀리에 결혼에 성공하죠. 하지만 얼마 못 가 허무하게 사망 처리됩니다. 담당 성우가 유방암으로 투병하다가 향년 70세의 나이로 별세했기 때문. 그래도 모두 때와는 달리 추모 메시지도 나오고 점잖게 하차했습니다. 두 번 결혼 다 사별에 주변에는 원수, 호모까지. 네드 인생도 참 고달프네요. 고담시 뺨치는 스프링필드. 날이면 날마다 사고가 터지는데요. 이렇게 터지고 이렇게 부서지고 난리도 아닙니다. 게다가 지역 주민들은 어찌나 지능이 떨어지는지 엄청 뻔한 사기 수법에도 틈만 나면 선동당해서 마을 전체를 뒤집고요. 범죄자가 너무 많아서 그 작은 도시에 교도소 수만 10개가 다 돼가죠. 뭐 이렇게 악명 높긴 해도 나름 역사 있는 도시입니다. 과거에는 미국에서 성장률이 가장 빠른 도시로 불릴 만큼 잘 나갔는데요. 미국 최초의 수상자가용 생산지로 거리가 금으로 도배될 정도였죠. 시즌 24에서는 힙스터들이 몰려와 뉴욕타임즈에서 가장 멋진 미국 도시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모두 과거 혹은 찰나의 얘기이고요. 지금은 원자력 발전소로 근근히 돌아가는 도시입니다. 그래도 시민들은 과거의 영광에 취해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심엔 도시의 설립자 제버다이어 스프링필드가 있죠. 마지는 스프링필드가 설립한 마을이라 여기로 이사왔을 정도로 신급으로 추앙받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여기엔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사실 제버다이어는 양아치 중에서도 생 양아치였거든요. 알려진 도시의 설립력 사는 이렇습니다. 1774년 식민지 엑센들에서 태어난 제버다이어 스프링필드. 그의 꿈은 서부로 가서 미국의 개척지를 탐험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꿈은 머지않아 이루게 됐는데요. 친구인 셸비빌과 무리를 이끌고 미국의 개척지를 찾아 떠난 거죠. 이윽고 도시를 설립할 시점인 1796년, 이 둘은 정치적 대립으로 반으로 갈리고 제버다이어는 스프링필드를, 셸비빌은 셸비빌이란 도시를 만듭니다. 당연히 서로 이를 갈았는데요. 이게 현재까지 이어져 두 도시는 원수지간처럼 지내는 겁니다. 이건 제버다이어의 동상, 곰을 맨손으로 죽인 것으로 유명해 용맹함의 상징으로 이 동상을 건립한 건데요. 스프링필드의 시민은 물론 미국의 많은 사람들에게 영웅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스프링필드 역사과제라던 리사, 스프링필드 역사협회에 갔다가 피리 속에 숨겨져 있던 제버다이어의 고백 편지를 발견합니다. 여기엔 충격적인 비밀이 숨어 있었죠. 그의 본명은 한스 스프렁펠드, 영웅은커녕 테러리스트였던 건데요. 조지 워싱턴을 암살 시도한 극악무도한 해적이었습니다. 암살 실패 후 도주하던 도중에 이름도 제버다이어 스프링필드로 변경한 겁니다. 뱀을 때려 죽이는 행사도 아일랜드인들을 몰살하려는 행사에서 시작됐고요. 마라톤 대회는 제버다이어가 채권자들을 피해 육개조를 도망다닌 데서 시작됐다는 이 사실을 알리려다가 리사는 암살당할 위기에 처했는데요. 가짜 영웅도 영웅이라며 그냥 비밀을 묻어두는 걸로 마무리. 호머보다도 이상한 사람이 넘쳐나는 스프링필드, 막장인 이유가 있었네요. 심슨이 소름돋는 가장 큰 이유, 바로 예언 때문이 아닐까요? 지금까지 맞춘 예언만 해도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가장 유명한 건 2000년 방송에서 예언한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 당시는 트럼프가 제대로 정계에 입문하기도 전이었는데요. 이게 16년 뒤 들어맞으면서 난리가 났죠. 또 하나 놀라웠던 건 코로나 예측. 뭐? 바이러스 예측이야 할 수 있다지만 생각보다 디테일했습니다. 93년 오사카 독감 에피소드에 나오는데요. 아시아에서 전염병이 시작되었다는 점, 공기 중으로 감염이 된다는 점, 전 세계로 전염병이 번졌다는 점 다 들어맞췄죠. 디즈니의 폭스 인쇄도 그렇습니다. 무려 1998년에 이런 예측을 했다는 것, 이것도 그 누구도 예상 못한 시나리오였죠. 이외에도 예언은 넘쳐나는데요. 이 때문에 심슨이 일루미나티가 아니냐는 썰도 돌았다는. 하지만 예언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23년 이후 예언들 몇 개만 살펴볼게요. 하나, 화성의 식민지화. 시즌 27 에피소드 16에 나온 내용입니다. 2026년까지 화성을 식민지로 만들기 위해 민간 회사와 함께 사람들을 보내는데요. 아지와 리사가 2050년에 화성에 사는 걸로 마무리되죠. 실제로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화성에 가는 것을 목표로 하는 걸 봤을 때 진짜 실현 가능할 예언으로 보입니다. 둘, 초대형 환경재앙. 이건 심슨 더 무비에 나왔던 내용인데요. 호머가 돼지 응가를 호수에 버린 순간 돌연변이 개구리와 물고기들이 늘어나면서 스프링필드 전체가 오염되고 거대한 실드로 스프링필드를 봉쇄합니다. 무분별한 환경오염을 비판하는 에피소드인데요. 이 거대한 실드, 왠지 진짜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소름. 셋, 가상현실의 위험. 2016년 방영된 친구와 가족에 나온 내용입니다. 길 가다 우연히 VR 글라스를 득템한 번즈. 문득 가족이 갖고 싶다는 생각에 호머는 집에 보내버리고 심슨 가족을 10년 동안 가족으로 고용합니다. 그 후 가상 가족과 함께 VR 현실에서 살게 된 번즈. 다행히 금방 실증내고 보내버리는데요. 막판에는 스프링필드의 모든 사람들이 VR 안경을 착용 후 가상 현실에서 사는 걸로 마무리. 가상 현실에 빠져서 현재의 삶을 버리는 내용인데요. 진짜 일어날 법한 일이라 소름이죠. 이외에도 많은 예언이 있는데요. 나중에 모아서 소개하겠습니다.
인기엔이라면 피해갈 수 없는 괴담. 물론 심슨에도 유명한 괴담이 있습니다. 바로 바트의 죽음. 무려 몇십 년이 된 떡밥으로 웬만한 에피소드만큼이나 유명한 괴담이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심슨 가족의 에피소드 수를 계산할 때 이상한 점이 발견됩니다. 발표된 회차보다 꼭 두 개의 에피소드가 모자란 것. 그리고 이건 시즌 1에서 삭제된 충격 에피소드 때문이라는 얘기가 있죠. 그러던 어느 날 제작진 중 한 명이 쓴 걸로 추정되는 글이 발견됩니다. 이 글에서 제작진은 시즌 1을 제작하는 동안 맷 그레이닝은 이상행동을 자주 보였다. 가끔은 상기되어 보이고 가끔은 우울해 보이고 감정기복이 너무 심했다고 했죠. 한 팬미팅에서 그레이닝에게 사라진 에피소드에 대한 괴담에 대해 묻자 사시나무 떨듯이 떨다가 갑자기 나가버렸다고 설명하는 이 글. 그를 따라가서 다시 물어보니 그는 벌벌 떨면서 종이 한 장을 건네줬다고 하는데요. 그 종이에는 웹사이트 주소가 있었고 그 주소를 입력하니 숨겨진 에피소드가 나왔다고 하죠. 드디어 발견한 바트의 죽음 에피소드. 내용은 이렇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떠나는 심슨 가족. 갑자기 공중에서 창문이 깨지고 바트는 그대로 빨리 나가 세상을 떠납니다. 슬픔에 빠진 온 가족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울었죠. 그 슬픔은 1년 후까지도 이어져 온 가족은 바싹 말라가며 그 자리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은 초점을 잃은 심슨 가족이 소파에 앉아있는 걸로 끝이 나죠. 네, 이게 괴담의 전체 내용. 뭔가 장황한 게 지금 나왔으면 믿지 않았을 것 같지만 영상도 있다 보니 거의 사실처럼 받아들여졌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은 기존 영상을 짜집게 해서 만든 걸로 밝혀졌다는 사실. 이 내용도 방영 초기여서 놀라웠지 시즌이 갈수록 매운맛이 되면서 헬로윈 에피소드가 괴담보다 수위가 훨씬 높아서 짜게 식었습니다. 시즌 30에는 바트 안죽음이라는 에피소드를 공개하는데요. 이 괴담을 비꼬는 듯한 내용이죠. 이외에도 많은 괴담이 있는데요. 나중에 남량 특집으로 한번 준비해보겠습니다. 소름 돋는 썰이 넘쳐나는 심슨. 다음에는 호머에 대한 비밀을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영상 많이 봐주실 거죠? 마무리. 아직 심슨 속 신기한 미국 문화 몰아보기 영상을 안 보신 분은 이어서 봐주시고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을 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도 이어서 봐주시 고마워 심슨.